안녕하십니까. 스바 제일기도 제1법문 제 785회차 서일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법여지님의 불자신도계 및 법명수계를 받으며 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제일만큼은 절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제일이 기도하는 날이 아니라 불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또 몸과 마음을 닦아서 산란하지 않게 하는 날 혹은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날이라는 뜻을 알아서 이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깨달음이란 염불, 독경, 사경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생활 속에서 가장 보편타당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라 하였고요. 집이 법당이요. 옆에 계신 분이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법여지님의 불자신도계 및 법명수계를 받음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불경공부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매주 2시간의 강의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청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천수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으로 라미사미나사야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나베사미사미나사야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모하자라미사미나사야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탐진치 삼독을 끊겠다는 서원과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경전이니 불보살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스스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불공을 드리고 축원을 하고 빈다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방향은 달라도 끝내 대해로 들어가고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하지만 결국은 하늘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지요. 사람에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고저 장단이 있지만 끝내 죽음으로 돌아가고 누구나 탐진치로 인한 12분별 집착에 빠져서 걱정하고 번뇌하지만 결국 본성이나 불성을 더럽히지 못하고 물과 다른 상주하지만 흐르는 물이나 기운은 다른 변화여서 무상하듯이 우리의 모습도 무상하지만 누구나 본성은 상주한다는 것이죠. 이 많은 가르침 담으려 해도 담을 곳이 없고 버리려 해도 버릴 곳이 없으니 어찌 다 감당을 하겠는지 스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절에 다니면서 빌고 매달리기보다는 오직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때가 되어서 푸르게 잎을 틔우는 저 나무들은 지난해 자신을 떨치고 버렸던 아픔주의 결실인 걸 보면은요. 우리 역시 자신을 비우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생각 돌이켜보면 비우고 버릴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삶의 출발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법우님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숙지를 하고 올바른 행을 실천을 해서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천일도 천일법문 제 785회차 서일법이었습니다.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